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그 지난번에 어둠무의 궁전을 클리어했는데 실수로 세이브 파일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거랑 루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 하이랄로 돌아갈 건데요. 거의 끝이 보이고 있어서 다 못한 미션들을 할까 아니면은 다른 게임을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 2시간 정도는 더 해야 돼 같긴 한데 일단 성에 왔고요. 이제 끝이 다 돼가니까 스킵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면이 합체했네요. 결계가 풀렸나 봅니다. 그나저나 가면이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 옵디스크 안 넣은 건 신기하네요. 자, 이제 하이랄 성에 진입이 가능해졌고요. 열렸다. 뭐 볼 거 없으니까 건너뛰 있고요. 일단 그러던 대로 오른쪽을 먼저 갔다가 왼쪽을 갔다가 중앙으로 갈 예정입니다. 하이랄 성 왕으로 하이랄 성에 와서 제 더블상을 찍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검소이도 하나 안 배운 게 있을 텐데 결계가 풀렸고요. 오른쪽 방으로 방이라고 해야 되나?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뭐가 나오는데? 최단무상 또 찍네요. 스위치 대장의 시대. 저는 체험판을 1시간 반 정도 진행했었는데 주말에 대장의 시대 패키지를 사기로 했어요. 중고로. 하지만 스위치가 지금 없어서 플레이를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뭐 200시간 정도 플레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데요. 여기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 레버를 당겨서 옆방으로 들어왔고요. 무대 스테이지처럼 보이는데 올라가면 이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열쇠를 주는 이벤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나 결계가 펼쳐지고 이번에는 뭐 안 달려오나? 어이구 하트가 4분의 10 가네요. 오 반짝반짝 거리는 열쇠를 들고 오크가 나타났습니다. 열쇠를 얻었습니다. 강한 자를 따르면 지금 링크한테 졌는데 링크를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네요. 뭐 아무튼 여기 계단이 숨겨져 있었고요. 보물 상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끝 맛바지라서 높이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그 고이들의 루피를 계속 소모하면서 방어력을 만땅으로 만들어준 갑옷이 있다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대로변에서 할 걸 그랬나 보네. 얘도 건너 뛰고요. 먹나는 동부상을 찔 것처럼 나와 있긴 한데. 딱히 결계는 없으니 돼지를 타고 뚫고 가라는 것 같네. 한 마리 더 있었으니까 타질 못하니 이런 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뚫고 갈 수 있었는데 아이고 또 실패해서 다른 돼지한테 왔습니다. 이쪽으로 뚫고 가면 되는 것 같네요. 다 왔으니까 이 앞에 보물상자가 있어 보이는데 진입이 안 되네요.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번개 모양처럼 보이고요. 봐도 여기 선풍기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돌리라는 것 같으니 부메랑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어지럽네요. 역시나 문이 열렸고요. 뭔가 모션이 지도나 나침반인데 지도를 얻었고요. 현재 위치에 이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 사다리를 타고 가면 되나 보는데요. 사다리를 타고 가면 되나 봅니다.
아, 뒤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일단 한번 가보죠. 여기 보물 상자 하나 더 있네요. 일단 뒤로 다시 돌아왔고요. 가고 있고요. 딱히 안 보이는 걸 보니까 늑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빛나네요. 빙고.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결국 찾았습니다. 병사들이 이쪽 방향을 가리키네요. 돌아가는 길인가 봅니다. 여기 뭐 불 켜는 뭐지? 스톤이 있네. 일단은 등불을 한번 붙여볼까 하는데 비가 와서 불이 안 붙는 것 같아요. 일단 맵을 좀 더 살펴보고 있고요. 이쪽에 뭐 보물상자가 있어 보이는데 스위치가 따로 안 보이는 걸 보니 병사들이 뭔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폭탄을 한번 써볼까요? 폭탄도 수중 폭탄을 갖고 다녀서 아니 뭐 이렇게 귀찮게 계속 따라다니까요. 개자식들. 보물상자를 열어서 오렌지 루피를 얻었습니다. 여기 보물상자 좀 많네요. 20루피. 1루피.
피가 멈췄으니 여기 언는 불을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일이 거의 없었던 카피 먹는 뭐 어디 갖다 놔야 되는 건가? 가 있는데 지금 쓰임새를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네요? 망령 보이는 앞에 문 열라. 망령이 보이는 문.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것 같네요. 망령이 여기 있긴 있는데 위치가 잘못 났나? 이쪽에다 놓으라는 건가? 아마 좀 더 돌아보고 있고요. 망령은 아까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스켈레톤 엄청 많네요. 주목 쓰레기 같은 저기 있다고 시야 전환이 안 되네요. 순간적으로 그냥 다 쓰러뜨리고 그냥 여기 건너가라고 있는 건가 봅니다.
방향 스위치를 레버 스위치를 당겨서 몸무게 상자를 열었고요. 뭐 이제 다 돌은 것 같으니 성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다리 같은 건 없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열쇠 두 개를 얻었고, 이쪽에 사다리가 있었으니까 그걸로 가면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느새 하트가 4개나 사라졌네요. 어차피 이리로 오는 거 아까 괜히 왔나 봅니다. 아무튼 이제 중앙으로 가고 있고요. 화살 이쪽에는 보물 상자 같은 건 없어 보이고 문이 잠겨 있는데 열었고요. 왠지 여기도 한바탕 할 것 같은 예감이 귀찮으니까 멍멍이로 처리해 줬습니다. 또 벽에 부딪히면서 까먹는 하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건너뛰었고요. 자, 위에 보면은 샹드리에가 잔뜩 있는 게 저거 타고 가라는 것 같습니다. 빙고. 보물 상자를 열었고요. 나침반을 얻었습니다. 은근히 보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앞에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엄마. 갑옷을 입고 있는 계신데
100만 없으면 좀 어떻게 때려보겠는데. 힘도 뭐지 셋이네요. 아이고 옆으로 안 뛰고. 칼을 던지기 때문에 배를 들고 있으면 좋고요. 이제 방패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뛰고 있는데 계속 점프백을 하네요. 힘들게 잡았습니다. 보물 상자가 물 주네요. 오, 하트 3개. 등불이 있는 걸 보니 불을 붙이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얘를 끄면은 저기 계단이 올라갈 것 같아요. 기름도 넉넉하니 뭐 좋네요. 계란을 던져주고, 오, 빙고. 네, 이제 루피가 49루피만 채우면 만땅이 됩니다. 일단 오른쪽 방에 왔고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쟤네는 그냥 순간 배교로 처리해 줄 겁니다. 아이고, A 버튼을 누르면 계속 저렇게 출근하는지. 하트를 하나 던지네요. 일단 지금 문이 잠겨 있는데 옆에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 저기 스위치가 있네요. 안쪽에 두 마리나 있네요. 이거 건너뛰었고요. 두 마리 다 상대하려면 힘들 것 같으니 한 마리씩 유인을 해볼까 합니다. 몽둥이니까 휘두를 것 같은데 내리찍네요. 아이고 습관이 무서워요. 어느새 계속 뒤로 점프하고 있습니다.
방패치기도 하고 흐르기도 잘하는 이거 또 뛰었네. 쟤는 됐고 이제 귀찮은 녀석들. 들어온다. 막겠습니다. 한 마리씩 될걸 그랬나 봅니다. 귀찮은 것들이 서로 도와주진 않는데 문이 열렸고요. 도와주진 않는데 그렇다고 뭐 쉽게 죽어지진 않네. 여기 안쪽으로 그러면 스위치가요. 있네요. 여기 공물 상자가 나왔고요. 일종의 공물 상자. 지갑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40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밖으로 또 나갈 수 있어 보이니 잠깐 나왔고요. 저기 보스랑 글쎄가 있네요. 오, 또 제다무사인가? 아는데 뭐지? 예전에 이런 거 봤었나 싶은 장면인데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시리즈에도 이런 건 없었는데 아무튼 보스방 키를 들어왔고요. 지금 좀 무리해서 좀 진행하는 게 다음번에 그냥 바로 간호를 잡으러 갈까 합니다. 어차피 지금 아줌마가 없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 또 앞으로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는 또 결계가 쳐지네요. 쟤는 안 잡아줘. 일단 뭐 필요 없으니 건너뛰었고요.
배를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심히 때려주시면 되고요. 죽었다. 하트 주나요? 안 주나요? 보물 상자를 열었고요. 열쇠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